일단 이거는 이제 1조짜리예요. 1조. 1조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5조짜리입니다. 5조짜리. 그래서 여기 5조짜리에서 두 개를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에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리로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3조를 추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차량봉이거든요. 얘가 이제 강도 규모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0대 작성하고 얘기하니까 한번 못했는데 40대 속도가 나니까 그래서 둘 다 밤 11시까지인가 2만 평가자 속도까지. 그래서 제가 한 날짜리를 이렇게 해놓는 건 뭐냐면 이런 속도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한 번에 계속 못해놓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얘가 한 날짜리를 보시면은 밑에다 제가 이렇게 난리를 달아놨거든요. 얘가 같이 보시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시험했을 때 보면 2m 정도가 쓰고 나서 이 진동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와거든요. 여기가 2m가 되고 이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가 특히 보는 거예요. 적자로 잡았는데 한 줄로만 끊지 말고 바둑판만 듯이 자꾸 웃어놓고 제일 가죽만 공간만 됐으면 되는 게 정리해두면 되지. 운명 하나씩 달고 다녀야 되는데, 아, 조금 약해. 아니, 제가 이따가 깊게 떠야지 얕게 가볼래. 못 가볼래. 저런 애들 세게 채면 못 가볼래. 사려운 못 가볼래. 잘 되잖아. 더 내리라고. 조금만 더 끌어봐. 아, 반대. 자기야, 속도를 좀 더 내려고 해. 어? 속도 좀 내셔도 돼. 더 내주세요, 아예.
더 내려. 땅땅이 내려봐. 이거 땅땅이 내려가고요. 더 내려. 내려가면 한 번 더 밀어 이거. 마음껏 달려봐. 평가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무안이나 신안 이쪽은 해남 이쪽은 밭에다 하다 보니까 기계화가 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경남 같은 경우는 논에다가 하니까 기계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평이나 무안 뭐 신안 이런 데서 밭 논에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배수가 용이하다면은 기계화하는데 얼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기계는 아니고 심토 파쇄기를 가지고 했는데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이걸 배수로를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요 앞에 하셨던 분은 논에다가 이걸 하고 양파를 하고 콩을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파를 하고 벼를 합니다. 벼를 후장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그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면 이한기가 뭐 심을 때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해에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탔는데 이한기가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한 게 이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팠습니다. 이렇게 900평짜리를 30m에 100m니까 대각선으로 했고 2m 간격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하니까 아까 그 우리 그 좀 신안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뭐 배수로를 파가지고 해야 되나 그러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하 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줘도 배수가 굉장히 용해져서 뭐 작물 하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신안이나 무안 한평 이런 쪽에 논에다가 양파 마늘을 하실 때 기계화를 접목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